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양산을 선거구는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이 낙동강 벨트 탈환이라는 특명을 받고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합니다. 현역으로 텃밭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과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 불경 대표주자 타이틀을 두고 맞붙게 된 경남도지사 출신 두 정치인의 각오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탈환이냐 수성이냐. 낙동강 벨트 전선의 핵심인 양산 을 선거구는 과거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포인트 가량 앞섰던 곳으로 표심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김태호 국회의원이 지역구까지 옮기는 전략 공천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현역 김두관 국회의원을 일찌감치 단수 공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8전 7승의 선거 이력에 41살 최연소 도지사 경력의 김태호 후보는 낙동강 벨트 탈환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 최전선이 바로 양산을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낙동강 벨트의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제 당과 또 저 마음속에 애타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승리하고 싶습니다. 마을 이장에서 군수와 행자부 장관, 경남도지사까지 이장 신화의 주인공 김두관 후보는 텃밭을 사수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매우 상징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을 비롯해서 김해갑을 양산갑까지 꼭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지사 출신이지만 살아온 과거와 정치 역정이 극명하게 다른 두 후보. 정치 생명을 건 빅매치를 앞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김두관 후보가 3살 많지만은 또 도지사는 제가 선임이고 지금은 때로 봤을 때 김태호의 선택이 오히려 양산의 변화, 정치적 변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고요. 김태호 지사가 굉장히 선거에 강한 사람이고 또 경험들이 많은 분인데요. 양산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서 저는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갑자기 온 김태호 후보보다는 제가 강점이 아닌가. 선거의 달인인 두 후보의 대결은 치열한 각 후보의 개인기와 전략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양당 공천 과정에서의 진통 여부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누가 되든 이번 선거의 승자는 각 당은 물론 향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